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 회사 어딜까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6,664대 중에 4,917대가 팔려서 점유율 73.8%, 넉 대 중에 석 대가 현대차였습니다. 2위는 도요타, 3위는 혼다인데 차이가 큽니다. 2013년 양산형 수소차를 세계에 처음으로 선보인 현대차의 질주, 압도적이다 라고 해도 무방한데, 이럴 때 정부가 인프라를 확실히 받쳐줘야겠죠. 바로 수소충전소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12곳의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11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수소충전소는 전국 1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충전소를 확충하기 어려웠죠. 충전하러 충전소 다녀오면 충전한 거 절반 사라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등 규제가 확 풀리면서 현재 37개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110곳으로 3년 새 8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수소차의 질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충전소 보급 등 정부 차원의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수소경제 전환도 한층 더 빨라지겠죠.